안녕하세요. 저는 태극기 선양운동 가수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 아, 46년간의 태극기 선양운동 기념으로 저는 2010년도에 태극기를 휘날리자라는 노래를 제가 작사하고 만든 노래가 있고 또 2016년도 금년도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정신이 담겨있고 화합, 창조, 번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태극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태극기 국가의 경축일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 상가에서 반드시 개양을 잘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기가 국가의 경축일에 너무 많이 좀 휘날려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서 만든 노래가 태국기를 휘날리자 노래이고 금년도에 만든 노래 자랑스러운 태국기 이 노래를 국민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서울에서 독도에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세계 만방의 창궁에서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태극기는 대조선국의 교상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랍니다. 총홍백극 권권감리는 우주자연의 섭리이며 우리 민족의 얼과 기상이유 자랑일세. 총홍백극 권권감리는 화합창조번영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자랑일세. 피와 눈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태극기 선열들의 애국정신은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네, 이렇게 2016년도 1월 달에 제가 작사하고 만든 노래가 자랑스러운 태극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의 경축일에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상가에서 태극기를 꼭 개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을. 가을 오면 아름다운 단풍이 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러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10월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단풍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정가정마다 행복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태국기 선양운동 가수,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황선기였습니다.